안녕하세요. 올드앤뮤즈 시청자 여러분, 소희입니다. 아, 이제 여러분들이랑 막 친해진 것 같아가지고. 아, 너무 좋다 이랬는데 오늘이 마지막이에요. 하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저의 루틴들과 꿀팁들 대방출할 테니까 오늘도 스킵하지 말고 끝까지 봐주시면서, 네, 오늘은 제가 집에서 하는 진정 케어 루틴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사실 저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팩 러버지만 1일 1팩 하는 게 가끔씩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잖아요. 그래서 이제 팩하기 좀 귀찮아서 좀 루틴을 좀 유지하면서 좀 지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진정관리에 도움이 되는 루틴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그럼 만나러 가보시죠. 일단 기본적으로 토너가 들어가야 되겠죠? 바로 이 토너인데요. 일단 엄청 순하기로 유명하더라고요. 제형은 이렇게 보이세요? 약간 이렇게 엄청 묽은 제형은 아니고 살짝 토너뿐만 아니라 에센스도 함유되어 있어서 시간이 많이 줄어든다. 그다음에 이렇게 확실히 에센스가 있어서 마른다라는 느낌이 없이 좀 뭔가 촉촉한 느낌이에요. 그리고 제가 피부 진정 루틴이라고 했잖아요. 피부가 진정된 느낌이 좀 들면서 굉장히 딱 순하게 느껴져요. 일단 왜냐면 향이 없어요. 저는 개인적으로 향이 강한 제품들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. 어쨌든 거기에 또 향료가 들어간 거기 때문에 딱 맡았을 때 향기가 없어요. 그래서 굉장히 좋습니다. 이렇게 촉촉하게 살살살 피부에 자극을 최대한 덜 주게 이렇게 발라주신 다음에 그 다음으로 이제 크림을 발라줄 거예요. 네, 바로 같은 라인의 제품인데요. 이 수분크림입니다. 피부 진정에 도움을 주는 고순도 시카 성분이 들어가 있는 수분크림이라고 하더라고요. 또 식물성 태반 성분이 들어있어서 피부에 수분과 탄력을 동시에 케어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일단 이 두 제품이 진짜 피부 진정에 진심이다. 제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안에 열면 펴서 쓸 수 있는 애가 있고요. 그다음에 딱 보시면 진짜 딱 수딩수딩해요. 수딩수딩. 수딩수딩합니다. 딱 봐도 굉장히 엄청 수분이 가득할 것 같은 이 제형을 보여드리면요. 이런 제형. 이런 제형입니다, 이런 제형. 우와, 우와. 진짜 시원해요. 바르자마자 너무 시원해요. 그렇다고 완전 또 너무 묽지도 않고 적당히 좀 젤 제형이라고 해야 되나? 이런 제형입니다. 이렇게 다 바르고 나니까 엄청 시원하면서 촉촉한 느낌. 일단 손에 발라봤으니까 얼굴에 발라보도록 할게요. 진짜 시원해요. 손이 들어갈 때부터 시원해. 너무 시원해. 이렇게 발라주시고 약간 그럴 때 좋을 것 같아요. 햇빛 많이 본 날 좀 팩 대신에 올려놔도 되게 진정 효과 있을 것 같아요. 진짜 너무 시원해가지고 네, 쿨링감이 대박입니다. 이렇게 발라줄게요. 네. 아, 진짜 시원해. 근래 사용했던 크림 중에 이렇게까지 쿨링감이 좋은 제품 처음 보는 것 같아요. 이게 아무래도 젤 제형이어서 기름지거나 뜬적임이 없는 것 같아요. 이렇게 진짜 막 그런 날 있잖아요. 내가 햇빛 정말 많이 본 날 그냥 이거 듬뿍 올려놓고 자고 일어나면 진짜 다음날 화장이 엄청 잘 먹을 것 같은 그런 느낌? 네, 일단 이 크림 같은 경우는 속건조가 심해지는 환절기에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여름에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이게 얼굴에 지금 딱 봐도 촉촉해 보이지 않나요? 쫀쫀 탱탱 완전 쫀탱 쫀탱. 전 이렇게 두 가지 제품으로 진정시키는 루틴을 완성해 보았는데요. 이제 저는 간단하게 메이크업을 하고 밖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.